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신약 389쪽 앞에 화면에도 비춰지고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서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시니 그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 안에 거하라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죠. 얼마나 이 노년에 소아시아 교회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기억하고 사랑했으면 자신의 육신이 연약해져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이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또 등장을 합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참 육신이 점점 노쇠해지고 쇠퇴해지면 우리 하나 이 아까름하기가 참 힘든데 믿음의 굳건히 서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분들은 내가 가더라도 남아있는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을까? 기도해주고 간구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다 전달해주려고 하고 사도 요한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야 그런 믿음의 교회고 믿음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의 사도라는 말이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교제와 수평적 이동 그 차원에서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자 그게 바른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십자가 모양을 기억하라고 그러죠? 십자가가 위아래로 있고 수평으로 있어서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그걸 기억한다면은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가지고 사도 요한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주신 이 세계명 기억하시죠? 세계명 이 세계명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사랑은 또 옛계명이다. 옛계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 다른 나라에 없었던 거 몰랐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랑을 알려주신 그것이 바로 옛계명이었는데 그 근본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그 근본을 완성시켜 주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옛계명, 새계명 할 거 없이 하나의 계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야 참사랑이 나오고 그래야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어둠이 물러갔더니 참빛으로 밝게 살도록 해주셨다. 그러니 그 참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면서 빛과 어둠 동시에 같이 할 수 없다. 그렇죠? 행함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행함. 선이냐 악이냐. 그렇죠. 선이냐 악이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에 속한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 계명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이런 어둠을 우리 가운데 계속 스며들게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둠을 사랑하게 되면 마귀의 이 게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원수됨을 분명히 알고 구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말세가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 창궐하기 시작한 우리 코로나 코비드처럼 한번 전염병이 들어오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걸려가지고 수십만 명이 막 죽고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나는 괜찮겠지 괜찮겠지 그런데 슬슬 들어와가지고 창궐하기 시작했더니 교회가 붕괴가 되고 요번에도 한국 어느 뉴스를 봤더니 시골도 아니에요. 그 외곽 지역인데 카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자동차가 막 줄을 서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마을 주민들이 항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를 팔아서 교회를 그대로 놔두고 아내를 완전히 그냥 호화로운 유럽식 카페를 만들어놨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도 있고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근데 거기를 가려고 사람들이 자동차로 줄을 서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카페를 가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말세고 말세구나. 과거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항상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도 유럽으로 넘어간다. 유럽처럼 넘어간다. 교회가 붕괴가 된다. 그때 안 믿었습니다. 아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한번 전도하면 아이들이 막 주일학교도 100명, 200명 막 모이고 작은 교회도 막 바글바글하고 시골 교회도 주일학교가 있고 그런데 지금 둘러보면은 그렇습니까? 교회가 다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200명, 300명 되는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10분의 1도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 붕괴가 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 했던 얘기가 실현이 되고 실천이 되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말세가 될수록 점점점 마귀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뭐를 스며들게 합니까? 어두움을. 우리 눈을 막아버리는 것. 귀를 막아버리고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주경계라고 그러죠. 막 두리번 두리번 그리면서 언제 우리가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야 되겠다. 우리는 어두움을 물리쳐야 되겠다. 계속적으로 우리 말씀에 체계적으로 간곡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순종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 넘어지는 겁니다. 그죠? 아니 뭐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죠? 대한민국의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는 안 무너지려는 법 있습니까? 거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다 무너져서 카페 될 일은 얼마 안 남습니다. 뭐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죠. 마귀의 어둠에 넘어가 버리면 그런 교회들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오늘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아이들아, 원로격인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모두 다 이 도의 초보의 단계인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 요한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참 언제입니까? 이때를 보면은 95년, 90년 그때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그 95년, 90년 그 당시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이 이때에 심하면 심했지 덜하겠습니까? 우리는 표현은 안 했지만은 마지막 때라는 그게 너무나도 와닿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배워야 된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말하고 성도에게 선포하게 하고, 그러니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잘 진지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죠?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마지막 때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말세.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가 말세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는 순간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이 마지막 때구나, 오늘이 마지막 때구나.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우리 말세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마다 좀 두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24장의 11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가운데 사랑이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다윗의 용사들 얘기했지만 목숨을 걸어가지고 남을 지켜줄 만한 그 사랑이 있습니까? 가끔씩 뉴스를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목숨 바쳐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소방관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민간 소방단원입니다. 그 불난 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차에가 불이 났으니까 자기 차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소화기를 막 뿌리고 있는데 큰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쳐가지고 식물인간 됐습니다. 이런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 식어지는 사랑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드러나서 보여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다 그러죠? 13절에 24장 13절에. 또 24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거짓을 퍼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단이고 사이비 종파들이고, 그렇죠? 이단과 사이비들. 현 시대도 이 적그리스도 전염병처럼 너무 많이 퍼지지 않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19절에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도 자기의 의를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길을 걸어나가서 자기 의지대로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또 그 이후에 천사도 마찬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을 통하여가지고 모든 죄가 새바람이 퍼져버리고 그를 통하여가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적그리스도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나갔습니까? 우리로부터 나갔답니다. 우리로부터. 정상적인 믿음의 세계에서 시작됐는데 바른 교회와 바른 진리, 그걸 배웠던 사람들인데 그 진리를 배반하고 그런 나간 자들, 그 이단과 사이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단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 이단에 보면은 이 성경적 근거의 이 정의를 보면은 성경의 근본적 진리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부인하는 종교 집단이다. 그래서 이 이자가 다를 이자고 단자가 끝단자로 그랬죠. 100% 중에 99%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1%가 다 1%가. 어느 누가 비교해봐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가 결론이 달라서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다 진리를 바로 배우고 우리 가운데 있다가 어둠에 사무쳐가지고 빛을 잃어버린 그들이 바로 이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것. 영적 분별력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아니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따분해도 하나님 말씀은 누가 재미로 들려줍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재미가 있어야 말씀을 배웁니까? 그런데 왜 이단이고 사이비가 나오는가? 뭔가 신선한 것, 뭔가 내가 원하는 것, 아 이쯤 돼가지고 뭔가 팝콘이 터지듯이 그냥 팍 터져가지고 나를 상쾌하게 만들 수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 내가 기분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인간적인 것을 자꾸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옵니다. 우리 요즘에 한창 JMS 난리가 났죠. 근데 실제로 한국 천부교 전도관, 줄여가지고 전도관이라고 그러죠. 한국 천부교 전도관 부흥협회, 그 교주가 누굽니까? 박태선이죠, 박태선. 들어보셨죠? 그 박태선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서울 남대문 이 통합측 장로교회 출신입니다. 거기서 주일학교 나오고, 근데 1980년에 자신이 이 땅에 온 새 하나님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단의 사이비의 주교가 됐습니다. 교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세를 확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통일교, 어떤지 통일교. 통일교 문선명이죠. 이제 죽어서 없는데.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그 가족끼리 헬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헬리콥터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죽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더 난리 났습니다. 우리 교주다고 나 그냥 불로장생이라고. 근데 죽었죠. 문선명은 평안도 덕흥 장로교회, 덕흥 장로교회 출신입니다. 거기 주일학교 출신이고. 근데 통일교 세운 다음에 원리 해설, 1957년에 원리 강령, 원리 해설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선 그 뭘 주장했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이 하와와 뱀이 성적 교제를 나눠가지고 그 가늠한 사건이다. 피가름해야 된다. 그래 예수님은 영적 구원만 있고 육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 육적 구원을 이루려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 나와 함께 육적인 교제를 나누자. 그게 문선명이 그런 겁니다. 문선명. 그런데 이걸 누가 배웠습니까? 정명석이 배운 거, 정명석이. JMS 정명석이 배워가지고 완전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도 20대 대학생 여대생들 서울대 이대 할 것 없이 다 끌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손을 들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러고 영생한다 그러고 메시아다 그러고, 이게 시작이 어디서 했느냐, 그걸 보라는 것이 시작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시작은 평범한 우리 진리 가운데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바로 알고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바른 진리로 배웠다면 그런 자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좀 좋은 거. 아유 나 이쯤 해가지고 사람을 딱 손을 치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인본주의를 자꾸 쓰다 보니까는 성경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예전에 그 포천에 평 뭡니까 그 무슨 기도원입니까? 아주 이제 오래전에 평강제 아니요 뭐를 할렐루야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도 그러죠. 그 교주 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아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 암이 있는데 암이 병원에 가도 이거 안 낫고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이거 암 좀 치료해 달라고 세워놨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PD수첩에서 그때 취재를 했습니다. 손톱을 좀 길러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손톱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몰래 긁습니다. 그 피가 나죠? 그럼 계속 기도를 하면 사람들 눈 감고 정신없습니다. 소리를 막 지면서 계속 긁습니다. 하루 긁고 다음날 긁으면 피덩이가 막 나옵니다. 암덩입니다. 암덩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도 고쳐달라고. 다 돈 주고 짜가지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하는 거 다 쇼하고 나중에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원 안에 보면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 들어갔다 나오면은 운동병도 낫는다며, 문둥병도. 저도 거기 들어갔다 왔는데
거기는 막 바깥 사람들도 수영장 이용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때가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초등학교 그때도 기억이 납니다. 아픈 사람들 들어갔다 하면 다 낫는답니다. 그런데도 가가지고 믿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똑같이 배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서 영적인 것들이 다 가로막혀가지고 좋은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아 이것쯤 하면 좋지 않겠는가 않겠는가 하다가 그러다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참 이게 이 조심해야 될 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넘어갈 분 안 계시죠? 장담 못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분위기를 계속 끌어갑니다. 어느 순간에 끌어가다가 오늘 쇼를 하나 딱 만들어놓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도록 그냥 이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일어나라. 근데 여기서 딱 일어나 보십시오. 그럼 모르고 있다가 그 깜짝 놀래가지고 믿지 않을 사람이 몇 명 있을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드는 쇼는요, 그 영화나 그거 저리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른 진리를 배우다가 나갔으니까 진리도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기가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의 유익된 것을 보태니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면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19절에 다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끝까지 함께 있었으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나가버렸습니다. 나갔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참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것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위로자가 되시는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영적인 지혜가 깨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바로 안다면 진리를 알려고 애를 쓰고 성경 66권을 우리 가운데 참 진리로 여기고 하루에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 것을 바로 알려고 하고. 근데 성경 아는 것도 참 이게 그렇습니다. 좀 제일 문제가 되고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무조건 혼자서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주석도 없고 주의도 없고 다른 분들의 성경도 모르고 혼자서 성경 파는 사람, 그런 분들 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주의나 강해서를 5권에서 6권 그 이상, 또 많은 목사님들의 저서, 설교들 그 가운데에서 핵심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다 취합해가지고 공통적인 부분이 10명 중에 7명, 뭐 6명 이상, 그러면 그게 진리 말씀에 벗어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붙들고선 아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혼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요 막 딴 세상 갑니다. 딴 세상. 혼자서 막 다른 세상 가 있고 그러다가 막 정신 이상해지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서 순종하려고 시간 맞춰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건 좋습니다. 무언가를 보려고 바른 진리를 배우다가 아 이거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 그런 사람도 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도를 걸어, 정도를. 정도를 걸어야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바른 진리를 배우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우치고 늘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영안을 뜨게 해주시고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깨우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뭘 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돼. 하나님을. 아유 정령석 따라가고 뭐 이만이 뭐 그 왜 따라가겠습니까? 요거 하나만 바로 알아도 진리 하나만 바로 알아도 성경만 바로 알아도 바로 배워도 빛 가운데 바로 살아도 그거 따라갈 일 없는데 자꾸 세상 것 더 좋은 거 하다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정명석이 와가지고 막 여기서 쇼를 하고 하면 넘어가시겠습니까?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재산 바치라면 바치겠습니까? 다미선 교회처럼 이제 내일이면은 휴거가 일어날 테니까 재산 다 바치고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 이혼하고 와라. 흰 소복 입고 아이들 들쳐오고 건물 옥상에 그 꼭대기 층에 다미선교회 회관에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 재산이고 뭐고 다 처분하고 거기 왔는데 12시가 딱 지났는데 내려왔습니까? 조용히 도망갔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니 때와 시기를 말하는 그 자체가 이단이고 그 자체가 사입이고 왜 그걸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삼아야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24절부터 보면은 이 주 안에 거하라는 건 어떤 것인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24절을 보면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가르침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그 진리 안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협력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 시작할 때 그랬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모든 것들을 죄를 구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어두움을 물리치게 만들어주시고 진리 말씀을 굳게 붙들게 만들어주시고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25절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시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진리를 굳게 붙들 수 있으니까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자들이다. 그러니 처음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진리 그 안에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아니 과거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 노뱀 하나 세워놓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노뱀만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는데도 그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쉬운 일 아닙니까? 노뱀 하나 세워놓고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노뱀만 봐라. 고개만 들면 되는 고개만. 근데 그 고개 드는 것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런 쉬운 방법을 통하여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여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까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고개만 들어가지고 바라보면 그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6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은 정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하라. 모든 성도를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뭐 이단, 사이비 그거 할 것 없이 다 거짓 종교 그거 할 것 없이 바로 분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성경 66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미혹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혹하다. 누구를 속여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시제를 봤더니 현재 분사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번이 꼭 멈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한다는 건 계속. 마귀가 오늘 우리 교회에 김신혜 집사님이 계시는데 김신혜 집사님을 속여가지고 이단으로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그럽니까? 어제 안 했으면 오늘 하고 오늘도 안 됐으면 내일도 하고 내일도 안 됐으면 모레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우리도 진리 안에 거해야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이 선물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들인데 쉽게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쳐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가 이 선물을 갖고 살아갈 때마다 다른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그 가르침 받지 않도록 늘 깨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도구가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도구가 생겼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른 진리를 깨달도록 어떤 교회 갔더니 한 시간 내내 그냥 세상적인 얘기하고 코미디 얘기하고 탤런트 얘기하고 그러다가 하하호호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아이고 은혜 받았다. 나가서 뭐 배웠습니까? 글쎄요.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것입니까?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그래야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도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그 미국 교회 그 목사님은 주일학교 학생들 네 살만 되면은 무조건 본당에 앉힙니다. 애들이 칭얼거리고 울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럼 데려 나가랍니다. 오늘 하루는 뒤에서 이 사탕을 주면서 조용히 먹으면서 있어요.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백인 목사님인데 광고 시간에 예배 시간에 사탕 주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아이들이 떠들고 그러면 화장실로 데려나가가지고 스팽크하라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서로 보면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 근데 아니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걸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바르게 배운 아이들은 부모의 책망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의로 교육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마약, 담배, 찌들어진 성적인 타락 그거에서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성경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에게 자꾸 성경 그럽니까? 아이들 읽기 힘들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어른들도 읽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리나 거짓 증거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28절, 29절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게 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거해야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흔들림이 없다면 어떻게 해준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두렵습니까? 숨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부끄러워가지고 다 숨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어떻게 숨는가? 요한계시록 6장.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6장 15절.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진리 가운데 서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가? 15절부터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가리라. 세상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모르고 세상이 달콤한 거 찾아가고 사탄의 유혹처럼 선악과를 취한 그 모든 사람들 때가 되면 될수록 두려움에 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좀 가려라 우리를 가려라. 하지만 우리 진리 가운데 서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숨을 곳을 찾아야 됩니까? 찾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부끄러움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 우리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오바댜의 에돔족도 있죠. 에돔족속. 아, 하나님이 누구냐? 아, 우리가 위에다 굴을 파놓고서 우리가 사는데 건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도 우리 못 건든다. 거만하고 그냥 욕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고 그런 사람들이 어둠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견고한 세력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추풍 낙엽이라고 그러죠. 가을에 그냥 낙엽이 뚝뚝 떨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 되면 뚝뚝 물질, 권세, 모든 이생의 자랑들 뚝뚝 떨어지는 뚝뚝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서 핍박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진리를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다 올림받는 것입니다. 다 올림받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면서 잘했도다 잘했도다 그러죠? 그러니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고 부끄러지 않은 그 결말을 맞으려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진리를 아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진리를 바로 알아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라든지 간에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 그것이 우리 진리이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되자.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리에서 벗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가 너무 많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빠져서 자꾸 빛을 잃어버리고 진리는 하나인데 진리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진리를 찾으려고 할 때마다 그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너무 좋아서 우리를 삼키려 들고 넘어뜨리려고 들어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빼앗아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움과 피하려는 그런 마음만 주고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준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진리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진리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타게 찾고 이 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올바로 활동을 하셔서 영안이 뜨이고 분별력이 뜨이고 지혜와 성령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난 모든 진리들을 바로 알고 깨우치며 순종하며 살아가며 마침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통일은 397장입니다.